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여자 꽃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을 브랜딩하라 2탄 시작하겠습니다. 시대가 점점 갈수록 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해지고 있죠. 어떤 꿈을 품더라도 무자본으로 퍼스널 브랜딩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책 출판을 추천합니다. 1인 미디어 하면 유튜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이제는 글을 쓰고 나만의 책을 출판해서 유통하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40권이 넘는 책을 출판을 했지만 종이책, 전자책을 같이 출판하기도 하고 전자책만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검색 결과는 자격증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건데요. SNS에 올리고 있는 글이나 어떤 이미지나 영상이라는 콘텐츠는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디지털 발자국에 해당이 됩니다. 브랜딩하는 과정에 있어서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책을 써서 출판을 하게 되면 작가, 저자가 되는 것인데요. 책을 출판하고 네이버 인물 등록할 때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네이버에 인물 등록한 걸 이렇게 보시면 자, 꽃말이쌤 하면 이렇게 밑에 이제 출간된 책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출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신을 브랜딩하는 데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퍼스널 브랜딩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은 뭐라고요? 바로 전자책 출판입니다. 그리고 전자책 출판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셔서 출판하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 디자이너로 20년 동안 일해온 노하우와 그리고 40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면서 느낀 그런 키포인트들만 잡아서 전자책을 출판하고 그리고 자신을 브랜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권의 전자책에 일단 담았습니다. 전자책에 담고 온라인 강의로도 오픈을 했습니다. 크몽에서 온라인 강의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아래 링크에 걸겠습니다.